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유치한 천신불자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별 때문에 힘들어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운이 안 좋으니까 야, 너희들 헤어져. 그런다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거는 본인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우전에서 이야기를 주시면 저는 전달을 해주는 역할 뿐이에요. 네, 선생님 손님 중에서도 이별을 하고 나서 찾아온 손님들 많아요.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성격 차이죠. 아,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결혼을 할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보러 온 거예요. 남자 몰래 보러 오고, 남자는 여자 몰래 또 보러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옵니다. 와서 이제 사주를 놓다 보면 정말 극과 극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보이는 데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쵸. 내가 헤어진다고 헤어지고 살아가면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나는 모든 게 있잖아요. 본인들 마음에서 조금씩 한 발짝씩만 물러서서 참는다면 나는 모든 걸다 극복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진짜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궁합이 또잘 맞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안 맞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남친 꿈, 전 여친 꿈 네. 이런 꿈도 많이 꾸는데 이런 꿈은 왜 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꾸는 건지 네, 아니요, 본인이 생각을 해서 꾸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 미련이 남아 아직도 예,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헤어지기도 아쉽고 만나자니 성격 차이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봐라 고민이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네, 요즘 너무 잘 만나고 있는데 꿈만 꾸면은 현실에서는 안 싸우는데 꿈만 꾸면 죽어라 싸워요. 이건 어떤 경우? 솔직히 뭐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죠. 뭐 꿈은 반대다 어쩐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꿈은 반대가 아니에요. 꿈은 현실이에요. 의견되는. 네. 내가 현실 쪽에서는 이 사람하고 참잘 지내. 근데 꿈에서는 자꾸 싸워. 그죠? 벌써 그거는 벌써 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 예언을 벌써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기 있어요. 어떤 분이든 신기가 있습니다. 신기 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신기가 더센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기가 유난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이미 꿈속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벌써 안 맞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